자, 안녕하세요. 사랑의 9번 빈칸. 많은 음악들이 춤의 기원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음악들은 동작과 관련된 반복적인 후렴구, 이걸 이제 여기서는 악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그래, 옛날에 이제 그 유명 음악가들도 뭐 이런 것에 맞춰서 뭐 했다. 아, 이겁니다. 뒤로 가서는, 일단 이제 빈칸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빈칸은 이 부분이에요. Move to the beat of the peasant hit. 여기서 peasant란 얘기는 이제 옛날로 재개하자면 소작농 정도로 보면 돼요. 농부인데, 봉건 시대의 농부 같은 경우는 자영농이 아닌 이제 그 소작농을 peasant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부의 발자국의 이 비트, 터벅터벅 걷는 이제 이런 그 발자국 소리의 소리를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자, 뒤로 가봅시다. 아,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마지막 문장만 봐가지고 뭔가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분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동작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가보죠. 그걸 이제 감잡기는 힘든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봅니다. 어. In European history,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many of the song poems played by the most popular performer.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실제 이제 주어는 뭐냐면 이 many가 주어인데, 실제로 이게 many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요 놈도 이제 복수동사로 나온 건데, 여기가 복수고니까 문법 문제로 내릴 가능성은 없겠죠. 많은 그 음악의 형식들인데, 인기가 있었던 이에요. 애호받았던 음악 형식들인데, 대부분의 예, 대중 공연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연주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거나 공연하기 좋아했던 대부분의 음악 형식들, 성격들은 were explicit, 분명입니다. 분명히 connected to dance. 그래서 여기서 제목으로 간다 치면은 음악 형식들은 거의 다 춤과 관련이 있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제목이다 그러면 끝나는 형태가 돼요. 대부분 그랬다 그러니까는 맨이니까 이제 아는 것도 있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고. 그 These origins are often preserved in the musical terminology we use today.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원들이죠. 이러한 기원들은 종종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음악적 용어에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음악적 용어에도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The Rondo is now treated as a specially special musical form. 이 론도라는 것은 지금 여겨집니다. 뭐라고? 아주 특별한 한 음악적 그 형식으로 여겨져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a recurring refrain. 어휘로 간다 했으면 여기서는 recurring refrain. 여기서 refrain이라는 것은 후렴입니다. 후렴. 시에서나 음악에서 후렴구를 얘기를 할 때 refrai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론도라는 것이. 뭐 그렇지만 더 텀, 여기서 텀이라는 용어라는 얘기죠. 더 텀 뭐냐면 론도라는 이 용어를 얘기합니다. Likely derived from the circular dance that accompanied the rondo of the wandering musician of the late medieval era. 근데 이제 이 용어, 론도라는 용어는 어쩌면이죠.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기에서 나온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유래된 것 같습니다. 유랑 댄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circular이라는 게 순회하는 이제 춤꾼으로 보세요. 어떤 춤꾼이냐면 that 이랬더니죠. accompanied, 동반했던, 무엇을 동반하냐면, 여기서는 accompanying 하면은 위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타동사에서 론데오를 이제 동반했던. 이게 론데오는 뭐냐면 of the wandering musicians. 그래서 그 유랑 음악단의 론데오를, 론데오가 유랑 음악단에서 춤추는 사람들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얘네들이 이제 항상 데리고 다녔던 춤에서 이제 유래한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언제 이랬냐면 중세에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후반, 중세에 이제 이랬던. Today we use the word carol. 오늘날 우리가 이제 캐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오늘날 씁니다. To describe Christmas song. 크리스마스 노래를 묘사하기 위해서. But it comes from a very popular dance of that period. The carol. 근데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무지 인기 있었던 댄스에서 나온 거죠. 그 당시에 댄스인데, 그게 뭐냐면 그 캐롤레라는 이 댄스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거죠. 결국 지금 다 댄스에서 나온 거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무관한 문장으로 갈 수는 있어요. 무관한 문장은 이게 댄스곡은 뭐 클래식에 비해서 좀 그 뭐하다? 아, 그 저급하다고 인식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관한 문장이 됩니다. 트림이 나오네. A host of other terms. 여기서 a host of라는 얘기는 많은이에요. 많은 다른 용어들, 그러니까 음악적 용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롬프트 나오니까 마이뉴시입니다. 미니엣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기에서는. 그 미니엣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음악의 종류, 미니엣이라든가 왈츠, 미니엣에서부터 왈츠까지 다른 음악 용어들은, 용어들이 are now used, 지금도 사용됩니다. Describe concert hall music. 그러니까 공연하는 이제 음악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요. 뭐 그렇지만, originated among dancers. 이거는 이제 댄서들로부터
그 유래한 용어이다 하는 거죠. 왈츠도 미니엇인지 하는 이것도 아이다 will ever grasp the full impact of dancing on musical style. 나는 이게 좀 이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Suspect는 그 확신하듯이 의심하는 거고 저 새끼가 범인이야 이제 이럴 때고 doubt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거죠. Will ever grasp the 여기서 같은 이제 제목을 만드시면 이 grasp 밴드 치면 제목이다 그러면 full impact of dancing on musical style 이게 이 글의 제목이 돼. 근데 이 정확하게 내가 다 이해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거죠. 우리 음악 스타일에 춤이 미친 영향, 완전한 영향을 이해하는 거는 나는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하는 거죠. 근데 which show up? 근데 그 이제 show up이라는 건 나타났다는 거죠. Even where we least expect to find it.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덜 기대하는, 기대하기 힘든 곳이라는 얘기예요. 기대하기 힘든 곳에서 마저도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유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있은 뭐냐면 춤의 영향이에요. 춤의 영향을 기대하기 아주 힘든 곳에서까지 야 이런 음악이 춤에서 유래했단 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조용한 음악인데 이게 춤하고 관계 있었을까? 이런 곳에서부터도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뭐게 그러면은 춤의 영향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찰스 로즈라는 사람이 In his seminal study The Classical Style 클래식 스타일이라는 그의 중요한 논문에서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 초기에 이제 중요한 정도로 봐도 됩니다. 논문에서 이 사람이 마블스 오버 여기서 마블이라는 건 의아해했다 그러니까 아 이 모르겠어 의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버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다 하는 거죠. 어떤 과정이냐면은 바이위치를 써도 throw위치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The poor phrase gained a strong held strong stranglehold on rhythmic structure in classical music.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냐 하면 이런 과정이죠. 포가 프레이즈 그러니까 어떤 포가 프레이즈는 개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대 음악이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에서 리듬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영향이 여기서는 완벽한 지배력을 얻게 된 이 포가라는 얘기는 악보에서 쫙 있다 그러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끊는 걸 거예요. 제가 음악이 좀 무식하긴 한데 그 악보의 구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갖게 된 이 과정에 대해서 참 신기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옛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음악 구절이 몇 군데 네 마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뭐라고 그럴까? 아 좀 이거 잘라내기도 그렇고 씨. 그래서 음악의 악구가 네 번씩 반복되는 거잖아요. 가령 이제 춘곡은 아니지만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베토벤의 악장에서 바바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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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이라는 거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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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이제 나왔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And is pos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예에서 보면은 뭐야? 이 시제로 보면 여기서 마블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he is post to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걔는 이거 대디야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The period phrase. 여기서도 반복되는 phrase인데 이게 저 앞에서는 뭐 refrain으로 나와 있었죠. refrain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어구는 is related to the dance. 춤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춤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건 춤에 영향을 미친 거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어구는 이거 춤과 관계가 있었다 하는 거죠. Will is need for a phrase pattern that corresponds to step and to group things. 아, 시끄러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저희 참고로 지금 그 소음이 좀 들렸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집인데 집 근처가 그 길하고 좀 가까워요. 이제 창문이. 그래서 가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3층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소음이 45도 각도인가 올라가요. 그래서 또 옆에는 또 소방소가 있어요. 바로 가까이. 어쨌든 삥삥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작업 환경이 아주 그 거지 같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아, 참 안 됐다. 이렇게. It's a need for.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이시라는 게 춤이 되겠죠. 그 춤의 필요성이라는 얘기. 무엇에 대한? 이 네 박자 패턴에 대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phrase라는 얘기는 여기서 a phrase pattern이라는 개념이 반복 패턴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반복 패턴. 어떤 반복 패턴이냐면, 대 correspond. 여기서 correspond은 일치하는, 들어맞는, 부합하는 이렇게 됩니다. correspond 자체가. 일체다 부합하다는 의미고, correspond는 이제 서신을 왕래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서신을 왕래하다 하는 의미까지.
그래서 무엇에 들어맞냐면 스텝, 여기서 스텝이라는 것은 박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춤을 춘다 그러면 요즘 막 아주 지랄 발광하듯이 막 들어놓고 돌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의 춤은 대부분 발로 스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 그리고 뭐 이제 유럽 언어에서 손은 그대로 있고 막 발만 막 뭐 뛰고 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투어 그룹핑이라는 것은 이 스텝이 한 번만 뭐 그 딱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텝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이 그룹핑이라는 게 아니면 그럼 몇 박자는 뭐 이제 이런 스텝을 받고 이 스텝을 계속 그룹 짓듯이 반복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적 악구죠. 악구 패턴에 대한 그것의 필요성 이제 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한 것 때문에로 보면 되죠.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뒤로 가서는 이나도 것이 달리 말하자면은 Even the Elite Masterworks of Mozart and Beethoven 그러니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이제 고급이죠. 그러니까 클래식으로 보세요. 클래식 명작으로 보세요. 이런 것들마저도 Move to 이쪽으로 이동해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춤에 맞추는 어느 정도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 비트라는 거 박자잖아요. 음악적 박자인데 여기서 비트라는 것은 그 발바닥, 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움직임의 박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같은 이 표현은 이게 지금 빈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현으로 사실은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몸 움직임인데 옛날에는 사실상 움직임이라는 게 대부분 발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같으면 이제 발움직임이 아닌 뭐 손가락 움직임 뭐 별게 다 있겠죠. 막 뭐 모가지 비틀기 뭐 헤드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일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읽어 내려왔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서 너무 한쪽으로 딱 그 고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 생각은 듭니다.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다 했을 때 이제 이런 거. 논리적인 문제는 해석이 어렵지만은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고 어떤 설명문 형태로 갔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유동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빈칸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다른 걸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몸의 움직임이라는 그냥 그렇게 대표적으로 바꿔도 돼요. 몸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몸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읽어보시고.